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름 지금 국힘당은 완전히 집단체면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득표수 조작을 철두철미하게 외면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슨 수를 여러도 쓰더라도 득표수 조작 앞에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득표수 조작 앞에는 뭐 그냥 100% 이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의 다 여러분들 이철규 씨가 진윤계 핵심으로서 당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거 뭐다 가십거립니다. 이 철규가 오만 마노 이야기죠. 에이스컵 이름 인재를 뽑으면 마노. 다 패배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전패할 겁니다. 전패.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표를 조작하게 되면은 누구도 이길,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에 국힘당을 통해가 수도권에 공천 얻어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제대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대부분 다 패배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학적 발견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 이런 브레이크가 지금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수준의 조작이 2024년 총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의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딱세석 여러분들 구합니다. 경기도에서 한 석, 인천에서 제로 석입니다. 수도권에서 네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그러니까 국힘당들은 배지를 달고 수도권에 나온 사람들 다 지는 겁니다. 서초갑, 강남갑, 뭐이 정도 여러분들 세 자리 정도 서울에 살아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시하게 국힘당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그걸 들을 생각 안 하지만 아무 소용 없는 이야기다 야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염세주의도 아니고 그냥 헥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헥타를 물론 일부 과정이 필요하지만 무슨 뭐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혁신위원회를 하고 쇼를 벌리고 뭐 유성민을 뭐죠 뭐죠 사면하고 또 누굽니까 그 누구죠 예, 이준석이를 사면하고 다써잘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선거를 선거는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냥 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여덟 번 정도 경험하고서 도여러 그거를 여러분들 마치 없는 일듣 것처럼 하는 것이 지금 국힘당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집단체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도 뭐 집단체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실을 그렇게 직시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신들이 하겠냐 이야기죠. 무슨 메가시티로 김포를 넣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100% 패배하는 겁니다. 이제 주말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경합 지역에서 어떻게 패배하는 것을 제야 전문가와 분석 작업이 얼추 마무리됐기 때문에 선거구 이름 경합 지역의 선거구마다 몇표차이를 패배할 건지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댓글을 보더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 정신 나지 전혀 못 씁니다. 이미 강서구 20% 참표로 결과를 평가받았으면서도 그러니까 뭐 국민도 절반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수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수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선거 도덕질 한 놈들이 여덟 번째 이름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참정권을 빼앗겨 빼앗아서 일당 지배 체제를 만들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아직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왜 까냐? 뭐, 국힘당을 왜 까냐? 당신이 우파냐? 좌파냐? 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 쪽에 써야 되고, 선한 쪽에 써야 되고, 그리고 진실 쪽에 써야 되는 거죠. 작은 이익, 소탐대실 하면서 악과 손을 잡으면 철두철미하게 악의 도구나 주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 꼬라지가 그거 겁니다. 예, 악의 도구나. 예, 수단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예, 미몽한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예, 그냥 조선 사람으로 이제 살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악담이 아니고. 여러분, 이 지금 이 부정 선거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작이란 것이, 이런 선거 조작이란 것이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손을 대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도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와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격차를 벌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쑤셔넣어가지고 더블당은 플러스 쪽으로 만들어주고 차이 값이 그럼 국힘당은 마이너스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 값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차이 값을. 4.15총선에 여러분들 차이 값이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강서 복을선거는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 이 차이 값을 얼마를 여러분들에 벌릴 것인가가 바로 조작 값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여러분들 헤게모니를 지고 있 결정권을 지고 있습니까? 선관위가 결정권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가장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35%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사전투표를 한쪽에 쓰면 사전 투표를 훔쳐가지고 한쪽에 더해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프가 크기도 이런더 작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할 건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딱 끝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후보별 득표수를 딱 분석해보니까 뭐죠? 예, 사전투표율을 7.49%는 부풀려가지고 37,473표를 뭡니까?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 와 함께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 결과인 거죠. 실제로 투표장을 찾은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 수 가운데 15.43%인데 그거를 선관위가 22.96%로 뻥튀기 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짜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쑤셔 넣어준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까지 이런 밝혀준 겁니다. 제야 전문가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번에는 신종 선거 사기 수법을 선관위가 도입했고 그 이유는 기존에 사용했던 상대방 사전 투표 투표 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것이 훔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심한 끝에 신종 사전 투표 조작 기법을 동원했고 그것을 처음으로 시연해서. 보기 좋게 성공한 그런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더불당 진교원 후보는 공짜로 37,472표를 받은 거죠. 3 7 4 7 2표 가운데 한 표는 개수조정을 이용해 사용됐으니까 37,472표를 그냥 공짜로 받은 겁니다. 37,472표를 공짜로 받으면은 승리하지 못하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심 없이 국민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2020년 총선에서 일어난 일 낱낱이 여러분들 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상시하게 분석해 가지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투표율을 뻥튀게 하게 되면 329만 표 정도를 도둑질할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당일 투표하러 갑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 사전투표율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10%가 되든 15%가 되든 20%가 되든 아무 여름들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하는 겁니다. 누가 선거범죄집단인 남조선 선관위가 7.50%를 조작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7.50%를 조작했으니까 제 판단은 7.50%보다 더 여름 조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바람이 부나 몇표를 전국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329만 표를 전국의 경합 지역의 선거구마다 밀어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운 더블당 후보에게 3만7천 표를 그냥 공짜로 더해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사이로 4월 11일 총선해야할 겁니다. 국힘이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하고 국힘당의 반응을 보고 아이고, 한국이 이제 그냥 2020년 총선 대패에다가 그냥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가상적이고 시나리오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참여하지 맙시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조작할 것인가를 선관위가 결정한 것이고, 통합선거인 명부,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선거인 명부를 검증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선거는 끝이 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냥 노예가 된 겁니다. 국민들이 지항하지 않으면은 이 체제를 뒤엎을 수가 없는 겁니다. 329만 표를 최소한 투입하는 겁니다. 329만 표를 투입해가지고 서울을 섞어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이게 제야 점과 분석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복을 쓴 것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조작하게 되면은 49석 가운데 더블당이 46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딱세 자리 건지는 겁니다. 강남 상구에서도 조작을 해가지고 세 자리밖에 이름들 국힘당이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4.15 총선이 조작이 안 됐으면 서울에서 미래통합당이 13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걸 이름들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해가지고 8자리로 낮췄습니다. 이제 8자리가 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국힘이 침묵하고 윤대통령이 침묵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제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냥 뭐죠? 조갑제나 정규제 이런 스타일의 사람처럼 그냥 감으로, 뭐 촉으로, 아 내가 그 선거를 해봤는데 그런 거안 합니다. 나는 20대 여러분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뭡니까? 과장하거나 이런 걸 모릅니다. 숫자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이름들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전투표율은 7.5%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리기할 것이고 그걸로 전국에서 확보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 수 329만 표가 확보가 됩니다. 그것을 평균값이 기준에서 서울에 뿌리게 되면 국힘당이 세 자리 살아남을 겁니다. 7.5%.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여름 여러분 조작을 5%까지 낮추게 되면 220만 표를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가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네 자리밖에 못 살아남습니다. 5% 정도가 되면 개헌저지선과 탄핵저지선이 다 여러분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해야 될 여러분, 저는 김기현이는 거짓말을 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을 해야 될 동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예 정치 따위는 아무 이름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같은 여름 삶을 사는 사람을 치사적 삽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제가 20대부터 뭐죠? 지사적 삶에 가까운 그런 삶으로 살아온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남한 이런 비비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판이 개판이라는 것은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깨우쳤지만 그때도 이런 다 합리적으로 해서. 점수를 계산해가 여러분들 다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팔을 안심어줄도 해가 여러분들 부산시장 하는 박형준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때 이름도 황교안 씨는 직접적인 보수였지만 아마 그걸 뒤엎는데 박형준이가 아마 가장 역할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개판인데, 개판. 근데 저것끼리 해먹는 건 괜찮은데 국민들이 이제 노예가 되게 됐으니까. 열셋석을 여러분, 이게 다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4.15 총선의 조작 이전, 조작을 안 하면은 4.15 총선에서 서울의 여름 전국 평균을 적용시키면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만큼 사전투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13석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했어야 되는데 8수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다수 기준으로 25% 조작한 것을 그것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조작으로 환산하게 되면 5%를 조작한 겁니다. 5%. 5%를 이름 조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이름 적용시켜가지고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5%를 적용시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서울특별시의 여러분들 성적표가 나옵니다. 중구 성동구을 이뭐 이상 누굽니까 용산구 권영세 광진구을 오세훈 도봉구갑 여기가 다 승리한 지역입니다 미래통합당이 5%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환원해 가지고 차이값 사전 빼기 당위를 계산해 보게 되면 나옵니다 중구 성동구에서 차이값이 국힘당이 플러스 3%가 나온 겁니다. 용산구에는 플러스 8.95% 광진구에서는 플러스 4.88% 도봉구에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0.1% 아슬아슬하게 도봉구 값이 이긴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영동포의 박용찬 후보 플러스 1.65% 동작구의 나경훈 후보, 나경훈 후보, 어, 나경운 후보는 여기서 경합인데 당일 투표에서 크게 이겼을 겁니다. 서초구을 강남구 값 강남을 강남병 송파갑 송파을 송강 예 강동구갑.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 13석을 이긴 겁니다. 13석을 사전 투표 투표 자숙인으로 25%를 도덕질해 가지고 8석으로 줄인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4 1로 총선 조작 이후 서울특별시 국힘당 여당수로 쪼그라들다. 용산구와 강남 3구에서 권영세가 계속 살아남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플러스 0.67입니다. 앞에서 지금 조작 안 했을 때몇 프로입니까? 예, 용산구에서 8.95%인데 차이값이 권영세의 용산구의 차이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8.95%인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0.67%로 바뀌는 겁니다. 딱한 자리 건졌습니다. 그다음이여러들 강남 상구의 일곱 자리인 겁니다. 4.15 총선을 조작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13자리를 차지할 것을 8자리로 만들어 낸 것이 2020년도 4위로 총선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대로 여러분들 뭐죠? 평균값이기 때문에 착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이름 수치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전망이 가능한 거죠. 강서 보궐 선거처럼 사전 투표율을 7.5%는 부풀려 가지고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가짜 사전투표자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평균적으로 서울에 이름 배치하게 되면 서울의 전표입니다, 강북은. 딱세 자리 이름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서초갑, 강남구갑, 강남구병. 국힘은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든 관계 없습니다. 세 자리 차지하면 선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이게 기우제가 아니고 과학인 겁니다. 서울은 국힘의 딱세 자리입니다. 조작을 해가 여름분들4.15 총선에서 8자리를 딱 만들었습니다. 용산구 한 자리 그다음에 강남구 3구의 7자리. 원래 여러분들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4 1로 총선의 국힘이 13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산 거가 아니고 완전히 숫자 노름인 겁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입니까. 제가 어느 당에 누가 되고 하는 것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서 자란 이런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장 중심에 당하는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지 선거 과정이 특정여름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모든 득표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성부를 조작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짐승도 아니고 여덟 번째 이름들,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30년 검사를 했다는 이름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동갑내기로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떡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냥 개떡입니다, 개떡. 예, 개 뭐라고 하기는 힘들고,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 다 이완용이보다 더 행편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름 여덟 번째 부정 선거가 이름 있고 검찰 출신 이름 대통령한 윤 대통령을 뽑아 놨더만은 자기 치아에서 이름 세번 부정 선거가 다 일어나고 그것도 뭡니까 화끈하게 뭡니까 예 슈퍼 울트라 부정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 정작 보궐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입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4월 11일 총선은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울트라 이런들 부정 선거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통합 선거인 명부의 위조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 투표율을 7.5% 정도 여러분들 상향 조절하게 되면 329만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표를 조작하게 되면 수도권, 서울, 인천 여러분들 경기에서 국민의 힘이 내석 차지합니다. 내석, 경기의 산석, 그 다음에 이른 서울의 세석입니다 사전투표를 5% 이름들 조작하게 되면 220만 표를 전국에서 확보해 가지고 수도권의 이름들 적절하게 이름들 경합지역마다 뿌리게 되면 은몇석 정도 더 차지하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헌수는 여러분들 5%에서 무너집니다. 더불당 1당이 개헌을 다할수 있고 이런 탄핵을 다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더불당의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선거 제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입을 쳐 닫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입을 쳐 닫는 것은 국힘당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벨라루스 사람들이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렇게 시위를 해도 다 제압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권력이 이번에 예. 네? 2020년 총선에 이전 다시 선거 조작을 통해서 권력이 압도적인 다수가 더 불당이 차지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뭔니 찍소리 못 합니다. 아마 제 방송도 2020년 총선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접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뭐죠? 예. 그냥 뭐, 실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뭡니까? 바보천치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이 여러분들 뭐죠? 예. 마부천치 같은 여러분들 여당이 있는 겁니까? 권력을 줬으면 여러분들 책무에 다해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결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민생도 한다고 여러분들 국민들한테는 돋불이라고 했습니까? 돈을 뿌리면 여러분 몇 사람의 혜택을 보겠습니까? 선거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 후세 후세 후세까지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개딱지 같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다들 너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의 축이 1960년생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1960년생입니다. 권영세가 1959년생이고 선관위 사무총장 선거범죄 수계라고 제가 부르는 김용빈이 1959년생입니다. 정진석이 1960년생이고 김기현이 1959년생입니다. 다고 그 또래입니다. 같은 시대 이름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처신을 보게 되면 너가 지금. 인생 사례에서 몇년이 남은 거니냐 이야기죠. 별 얼마 안 남았다. 이야기. 그러나 자식들이 참전권을 이런 박탈 당하쳐 가지고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에 그렇게 이러면 신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른들이 할 짓이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그동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는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거는 못 물려주더라도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참정권이 박탈당한 나라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자식들이 분갈이해서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이런들 크게 되면은 제 연배 의 남자들이라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후손들한테 내가 뭘 남기고 가야겠느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됐다는 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뭐라도 좀 아이들한테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 하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를 확대하게 되면 그 남겨줘야 될게 뭡니까?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후손들이 살게 해서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나 권영 씨나 정진성이나 주호영이나 김진태나 윤석열이나 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야, 인데, 그거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 가는데 말이지 아이들이 뭡니까 그렇게 응 음? 참정 근도 여름도 없이 그냥 승관이가 뽑아주는 대통령 국회의원 모시고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 인간들아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